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공부 가능성 판별법. 자, 근데 이제 첫 번째로요. 이제 농부들이 이 씨앗만 보면 이게 얼마나 굵게 자랄까 안 돼요. 씨앗만 보면 이게 고수네요. 농부. 근데 씨앗은 실제로는 모르고요. 왜? 똑같은 씨앗인데 이게 살아있는 죽었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뭘 보면 알아요? 씨앗을 심어서 뭐가 나요? 싹이요. 싹이 씨앗, 기역 씨앗인가? 쌍시옷 기역일 거예요. 네? 쌍시옷 기역일 겁니다. 쌍시옷 기역. 기역. 싹. 네. 싹. 싹이 난다. 아, 싹이 난다, 싹. 네. 이거잖아. 네. 쌍시옷 기역. 아, 싹이 난다. 그래서 이 싹을 보면, 싹, 뭘부터 알아본다고? 싹이 딱 두 개 났어. 그걸 뭐라 그래요? 떡잎.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떡잎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종자가 달라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떡잎부터 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싹을 한번 키워보면요. 키워보면 씨 뿌려봐서 농사 줘봤어요? 아니요. 싹들이 쫙 나 있는데요. 여기 삐져나는 것도 있고 싹이 이렇게 튼튼해갖고 떡잎이 이렇게 두 개가 딱 벌어진 것도 있고 그래요. 어떤 거는 빛이 조만하고. 그러면 조금 자라잖아요? 그럼 솎아내요. 솎아낸다는 게 뭐예요? 필요 없는 거죠. 예, 약하게 자라가는 건 다 뽑아버려요. 그래서 새싹무침을 만들어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알 수도 있어요, 실제로. 또 2번. 이제 농구 하니까, 농구니까 농구 생각나는데, 농구를 잘한다. 이제 저는 이제 꽤 농구 많이 했거든요. 서클 활동도 하고. 농구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선동작이야, 몸동작? 아니, 공만 주고 드리블 쳐봐. 해서 드리블을 치는 거를 30초만 보면 쟤 얼마나 잘하나 알 수 있어요.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슛 쏴봐. 해서 슛 세 번만 쏴보면 쟤, 아, 저 농구 얼마나 했나 알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걸 보고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자, 심지어는 어떤 축구 하는데 축구 선수 한번 뛰어보라고. 그래서 달리는 자세만 보면 제 축구 얼마나 한다 할 수 있대요. 이제 운동은 이렇고요. 탁구 해봐 그랬을 때 스매싱으로 스매싱 한번 때리고 해서 탁구 공 하나 때리는 자세만 보면 얼마나 구력대라 할 수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은 경험을 해보면 경험의 레벨에서 똑같은 수준인 것 같은데 경험을 레벨이 높은 사람이면, 자, 어떤 애가 방망이로 쉬는, 방망이 휘두르는 모습만 보고도, 아, 쟤. 하면서 뭐를 해요? 스카우트? 스카우트요. 공 하나 던지든 자세 보고 스카우트요. 발전 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자, 3번. 자, 어떤 사교육 25년, 20년, 25년 같이 한 친구가 그래요. 애가 앉아있는 자세만 보면 쟤 공부 잘할지 못할지 알 수 있겠대요. 뒤통수만 보면. 자, 어떤 애들이 걸어가면서 몇 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네들 대화만 해도 얘네 몇 등급인지 나와요. 대화만 녹음해가지고 딱 분석해도.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공부 가능성을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해요. 아, 맨날 아무 딱 보면 알아요 이렇게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구체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공부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자, 1번. 지식인에 그래. 어떤 애가. 9등급이. 저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 어떤 애가. 몇 등급인지 모르는데. 그럼 갈 수 있나요? 모르요. 어떻게 답변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이 열심히가 어마어마하게 다르지. 내가 얘기해 줬잖아. 6등급하고 2등급은 10배고 2등급과 1등급도 10배고 1등급과 만점도 10배고 9등급과 1등급이 10배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까지는 10,000배 차이가 난다고. 10,000배. 그러니까 얘는 책을 한 권 읽을 때 얘는 만 권을 읽었다고. 아니 그러니까 저 열심히 하면 가능해요? 이 열심히가 다 다르다니까 사람마다? 어마무시하게? 자, 그러면 저 공부 가능한가요? 그럼 가능성 다 다르다니까? 그럼 그 가능성에 가능성의 가장, 공부하는데, 학습, 공부 말고, 학습하는데 가장 큰 가능성은 뭐냐? 1번은 뭐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가능성은 뭐야? 그 사람이 얼마나 집중하나? 아니요, 집중력은 무슨 집중력이요? 얼마나 버티야? 그래, 버텨. 존버. 존버가 제일 1번이요. 그러면 이 존버와 관련된 건 뭐 있어? 인내력. 제일 중요한 게 있네요. 그러면 인내를 하면 뭐가 생길 수 있어 나중에? 인내가 누적되면 저기 더 좋은 기술 같은 거 구성이 습관이 생겨서. 그렇죠, 습관. 기술은 나중이에요. 인내가 습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아, 쟤 공부하겠다 이렇게. 그게 인내야. 이게 참을 수 있는 인내. 인내를 두 가지로 나누면 뭐야? 인성. 공부하는 성품이 있어, 인성. 인자가 인성이요. 원래는 아니지만 참을 인자지만 그게 인성 때문에 참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럼 뇌는 뭐예요? 버티는 거. 오, 내구성. 인생으로 뭐라고요? 견뎌내는 거야. 견디. 견뎌내는 거. 내구성. 얼마나 버틸 수 있는. 그러면 인성 플러스 내구성. 버틸 수 있다. 그럼 버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인성 말고? 버티는 힘. 어디서 와? 성취동기. 이건 마음이고. 아니지. 성취동기는 무슨, 나 성취동기는 있어. 마음도 있어. 마음 다 잡았어. 그럼 내구성 뭐가 있어야 돼? 지능? 인성이고 참아. 지능으로 참냐는? 아니요. 그럼. 습관으로요? 습관이 되기 전에. 그럼 뭐로 참는 거죠? 체력. 아. 체력으로 참아야 돼, 체력. 그럼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이 체력은. 운동 체력이고 공부 체력인데, 이 운동 체력이 이 커지면 공부 체력도 커지긴 하는데, 운동 근육하고 공부 근육하고 쓰는 근육이 달라. 그래서 공부 체력을 채우기 위해서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가 퉁퉁하게 부어있는 거야. 먹어서 살찌고 고기 먹고. 이 공부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맨날 고기 먹고 버티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인성이 되고 체력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버틸 게 돼야 되는 거야.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존버. 인내. 그 다음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요? 버텨. 버티면서 뭐가 와? 버티면서? 짜잘한 자극이 와. 아. 짜잘한 크릭. 자극이 오면서 크랙이가. 어떨 때는 점수가 안 오르고 어떨 때는 이걸 모르겠고. 그래서 이 다음에 중요한 건 뭐야? 인내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고. 기술이요. 회복성이요. 아. 기술을 아직 안 들어봤다니까? 아. 회복력이요, 회복성. 이게 힘들어. 아이씨, 알았어. 내가 해버릴 거야. 어? 회복성. 이 회복성을 하는데 목표가 있으면 도움이 되지. 빨리빨리 목표를 향해 가면서. 그러니까 이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하면서 자극이 오지. 그러면 이 회복을 하는데 갑자기 너무 세게 오면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단계를 말아주는 거야. 작게 크랙이 오고, 작게 한 개씩 하면서 올라가는 거야. 이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단계를 잡아줘. 하나씩, 한 단계씩.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못해? 그러면 해봐. 이렇게 해봐.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야. 왜? 여기 있는데 지가 이걸 바라잖아. 회복이 안 돼. 왜? 도전도 못하고. 신포도야. 거기다 뭐라고? 자기 실력은 여기면서 이걸 바라고 하지. 절대 못하고. 이 사이를 상상을 못한단 말이오. 그러니까 그 앞에 거 아씨 아깝다 해서 이거 하고, 아 아깝다 해서 하고. 그래서 단계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건 혼자 못 나눠. 자, 지금까지 있는 거야. 사실 공부도 아직 시작 안 했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인성. 인성이 착하다 그런 게 아니라 공부를 할 수 있는 성품. 공부는 인성이야, 진짜 품성인데 학습은 그냥 공부할 수 있는 성격. 거기다 뭐라고? 대구성이 결정하는 체력. 자, 그러면 요 체력이 돼. 근데 이 마음의 내구성이 안 되는 애가 있어. 그런 애들이 뭐라고? 이렇게 자극에 무너진다고. 그래서 요거를 회복해 주는 거야. 이 회복력, 복원력이 있어야 공부를 실패해도 계속 하는데, 한번 실패하면 이게 당해서 아, 나는 쓰레기야, 바보야 이렇게 되는 거를, 이걸 떠받치는 게 너무 힘들지. 이걸 떠받쳐주는 게. 웃잖아. 옆에 있는 애가 나한테 경험시켰지. 두 번째는 회복성이요. 자, 그런, 이런 2단계에서, 그럼 3단계 뭐냐?
아,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버티는 거. 버티는 거. 자, 그러니까 이 버티는 거에서 하루에 뭐라고? 이걸 단계로 치면 뭐라고? 앉아있을 수 있냐고, 앉아있을 수 있냐고. 앉아있는 거 연습 안 하면 습관 안 되면 못 앉아있어. 인내하지 못해. 마음이 딴 데 콩밭에 가면 못해. 힘들어서, 몸이 힘들어서 못 앉아있어. 몸과 마음이 정리가 되지. 네. 예, 몸과 마음이 정리돼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걸 뭐라고? 환경을 갖췄다 그러는 거야. 환경에서 공부를 시작을 하려고 하지. 해보는데 계속적인 자잘한 자극이 계속 오지. 잔소리도 하고 뭐도 하고. 그게 기본적으로 뭐를 가졌어야 돼? 인내. 인내가 있어야 여기까지 오지. 그러니까 잘하고 못한 걸 떠나서 뭐라고? 공부란 걸 해봤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네 장점이 뭐야? 있네. 체력도 좋아. 솔직히 말해봐. 어? 통뼈, 통뼈. 운동신경하고 이 운동신경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거는 진짜 좋은 거야. 너 1년 동안 버티는 거 보고. 거기다가 실제적으로 이게 성격, 이게 인성도 여러 가지야. 성품도. 아까 네가 모른다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봤지? 네. 이거 끝내주는 거야. 이거 모르겠다고. 자기 고집이 있어서 안 좋아. 안 좋은데 좋은 거야. 안 좋은 건 뭐라고? 빨리빨리 안 넘어가. 좋은 건 뭐냐고? 하나 둘씩 내 중심으로 받아들여. 그럼 시간이 조금 걸리지. 그런데 두 번째가 문제였지. 회복성. 아니지. 회복성은 있는데 너한테 맨날 나랑 5시간씩 한 6개월을 싸워도 네가 회복돼가지고 다시 하고 다시 넘기고 다시 넘기고 그랬거든. 이 회복성, 공부 논리적인 싸움이나 공부에 대한 회복성이 네가 충분히 있었는데 이걸 대인관계의 회복성으로 생각을 하니까 네가 상처를 입은 거야. 왜? 얘가 떠나버리면 얘한테 다시 회복할 기회조차를 안 줘버리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럴 거야. 근데 공부는 책은 얘 가만히 있어. 자기 혼자 지가 꿀값하는 거야, 실제로. 책 가만히 있잖아. 야, 내가 이 문제를 틀려서 내가 열받았어. 내가 열받을 뿐이지 이 문제가 변해? 또 있어. 알면 끝나. 그래서 네가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걸 지금 연습 중이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 여기 겁나고 언제 자요?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여기 있어. 좀 지나니까 저기가 있어. 그 다음 가니까 여기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아, 시간만 지나면 이거 척척척척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내가 제일 중요한데 요 체력도 충분히 되고 이 대인관계 말고 이 공부에 관한 요 인성하고 요 회복성하고 질문한 거 호기심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생각하려면 이 단계적으로 이거를 안 다음에 이걸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에? 이것도 모르고 네가 이걸 설명해 달래. 그래서 이거부터 공부하라고 했더니 네가 아, 왜 설명을 안 하는지 그래서 이걸 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명하려니까 10시간씩 걸리는 거야. 이렇게 마치 아 초등학생인데 아?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들은 다 그래공식 푸는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 안 알려준다고 안 알려주지 하고 약 올리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래공식 설명해달라고 해서 이거 설명하니까 1시간 반 걸리잖아. 아 그렇죠. 똑똑해도. 네, 네. 그렇게 설명해달래 하나를. 네, K군이 그랬죠, 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도 맨날 그렇게 질문했어. 질문하면. 다 설명하라고. 그러다가 이거 알겠어? 그럼 쭉 가다 혼자 생각해. 그럼 이게 다 날아가 버렸어. 내 설명 중에도 자기 생각이 있으면 혼자 또 생각해. 다 날아가 버렸어. 하지만 계속 끊임없이, 이 회복성은 뭐냐? 끊임없이 도전하는 건데, 너 이거 잘한다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생각하는 거. 자, 여기까지 돼서 인내하고 끊임없이 자극이나 크랙이 와도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 다음부터 이렇게 되면 끊임없이 인내하고 회복하면서 자극이 와도 참고 뭘 써? 학습 누적 기록부를 정리하지. 네. 학습 누적 기록부를 그래서 6개월이나 1년을 쓰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진짜 학습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야. 자, 이 학습 누적 기록부를, 학습 누적 기록부를, 이걸 인내하고 지속적으로 썼다, 1년을. 근데 공부 재능이 대단한 거야.
왜? 100명을 쓰라고 했을 때 이걸 완성해서 쓰는 한두 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1등급 애들 아니면 못 써. 왜 못 써? 자기 반성할 생각이 없어, 얘는. 나머지는. 자기가 뭘 한 더 잘하기 위해서 분석할 생각도 없어. 그냥 당장이 급해. 뭐라고? 장기적인 향상심이 없다고. 갖지를 못한다고. 여유도 없고. 그럼 이 장기적인 향상심은 어디서 나와? 누적된 습관에서. 자, 1차로. 자, 공부할 수 있는 이렇게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아이는 가능성이 있고, 이 습관을 못 만들어. 그럼 수학 점수가 올라가. 공부 잘한다고? 아니야. 어디서 또 빵꾸나. 또 떨어지고. 국어 점수가 올라가. 올라갔다가 뭐라고?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여기에 한정되는 거야. 요 점수에. 이해되세요? 끊임없이 수업도 해줘야 되고. 근데 이 습관을 만들었어. 그럼 뭐라고? 시간이 지나가면 계속 뭐가 된다고? 누적된다고. 실력이. 그 학습 누적 기록해서 네가 습관을 만들었는데 이제 세 번째 뭐가 없는 거야? 더 해야 되는 게 세 번째가 그때 들어가서 이 학습 누적 기록을 스스로 분석해서 이때부터 이제 모자란 걸 흡수하고 찾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뭐라고? 학습 누적 기록부를 다 썼다는 게 뭐라고? 자기화가 됐다는 거야. 공부가 체화되고 자기화가 돼서 이제 나는 내가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모자라는 것도 나도 알기 때문에 분석해갖고 이거 없어요? 하고 물어보고 아 선생님 노트 정리 보고 어떡할까요? 뭐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잘하는 방법 하고 물어보게 되는 거야. 이게 애들이 없어. 아들은 자기화된 게 없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 공부법에서 서울대 가는 학생의 공부법인데 이거 못 써. 얘 자기화된 습관의 능력하고 내 능력하고 같아? 아니요. 못 써먹어. 그래서 어? 그리고 공부법도 등급마다 다 다르거든. 속도도 다르고 등급마다 다 100% 진짜 다른데 야 여기서 수학 답안지 보지 말라고 그랬더니 여기 있는 6등급이 답안지 안 보면 어떻게 풀어? 공부 어떻게 해? 선생님 가르치는 것까지 기다리라고? 솔직히 인강 보는 건 답안지 보는 거 아니야? 선생님 수업 듣는 거 답안지 안 혼자 하지 그럼? 답안지 보지 말고 이렇게 공부법에 오해도 되게 많이 하고 잘못 가지고 있는 그 방법도 있고 어? 디테일하게 공부법을 가르쳐주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 되는 거 비싼 거만 팔어 혹할 거만 그러니까 나에 맞는 방법법을 찾으려면 진짜 몇만 가지잖아 내가 써놓은 거 봤잖아 그렇죠 너무 많아가지고 쓰지를 못할 만큼 많아 그 사람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방법법을 하나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타이밍이요 봐봐 네 공부법에서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이렇게 똥인지 된장인지 해봐야 된다 이게 나쁘지 않 나쁜 게 아니라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는 거 시행착오를 해보니까 네가 아 쌤 이거 이론 해야겠네 하더니 혼란하잖아 이때 문법하라고 그랬더니 그때는 한참 안 하더니 에? 지금에서 풀다가 보니까 이건 되겠고 이건 해결됐고 문법 해야겠네요 하면서 지금 하잖아 그러면서 여기서 배우는 게 학습법, 공부법이 필요한 거 이게 학습법도 필요하고 집중력도 필요하고 자 그러니까 자 1단계에 뭐라 그랬어? 인내 2단계에 뭐라 그랬어? 2단계? 회복력 그러니까 인내하고 회복하면서 뭘 먼저 만들어야 돼? 모자라지만 기술 나라는 거를 나 공부하는 나라는 모습을 확정줘야 얘를 개선을 하던 뭐하든 하는데 이게 없어. 그럼 어떻게 개선하냐? 개선하는 게 아니라 뭐에 다 강제해. 그러면 이 내 모습도 없는데 참아 그냥. 참다가 아 이게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럼 튕겨나가는 거야. 다. 그러니까 이 내 모습을 만들 수 있는 애는 상위권에 가. 내 모습을 만들지 못하는 애는 내 모습을 만드는 애는 뭐라고? 공부의 핵심 키를 만든 거야. 자, 눈을 굴리는데 이 뭐를 만든 거라고 단단하게? 키. 눈덩이 핵심 코어를 만든 거야. 이제 얘는 뭐 하면 돼? 혼자 굴러가면 돼. 그쵸. 굴러가다가 여기 뭐 삐죽한 거 있는데 쌤 어떻게 피해요? 그럼 이렇게 피해요. 그럼 아, 예? 하고 이렇게 또 굴러가면 돼. 그쵸. 피하는 거. 근데 이렇게 코어를 못 만든 애는 어떻게 피해요? 안 하고 부딪혀. 깨먹어.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 코어가 없다고.
이렇게 돌아가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또 물어봐. 그래서 같이 굴려줘야 돼 얘는. 자 같이 굴려가면 둘이 좁은 데 서서 좁은 데서 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안 굴러줘. 오케이. 근데 이 코어가 확실히 단단하네. 올라가 설령 그게 올라가다가 뭐라 그렇게 이렇게 굴러 올라가다가 널어져도 안 깨져 그대로 있어. 또 올라가 그러다가 넘어 혼자서. 그 혼자서 팍팍팍팍 발전해 있는데 같이 굴리는 애는 여기까지 가. 근데 여기 있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과외 선생님이 손을 딱 대면 이렇게 내려와서 폭 깨져. 그럼 다시 뭉쳐야 되는데 여기서 코어를. 이 바닥에서 이렇게 크게 뭉친 코어가 아니야. 탄탄한 코어가 여기서 응급하게 골라가지고 여기로 넘기지. 네. 그럼 이제 됐대. 여기서 한대. 다, 왜? 올라가면 깨질 게 분명하니까 올라가고 싶지 엄두를 못 내. 자 너는 이제 내가 단어라건데 이 코어는 만들었거든. 자 코어를 만든 사람은 공부할 자격이 있는 거고 공부할 재능이 있는 거야. 이게 재능이야. 이 단단하게 내가 스스로 뭉친 이 코어 눈덩이 처음에 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뭉친 이 코어 이거를 스스로 만들어. 그리고 굴러가는 과정에서 이쪽으로 굴러가시면 눈이 더 많이 뭉칩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컨설팅이거든. 네. 코어도 없는데 컨설팅 어떡하냐? 못하죠. 그런데 애들은 그러잖아. 코어도 뭐 코어가 뭔지 얼마나인지도 얼만큼 크기인지도 모르는데 저 굴러가면 저 산 넘어가나요?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해줘? 그렇죠. 이 코어 깨지면 얼른 뭉쳐야 되잖아. 너 이거 수십 번 깨갖고 너 몇백 번 깨갖고 뭉쳤어. 이제는 웬만한 자극이 와도 이 코어 안 깨지거든. 어? 조그만한 돌멩이 있으면 총 치고 그냥 가버려. 그래가지고 여기 눈 뭉친 게 이만큼 까지면 아니다 또 뭉치면요 이거 다 차요. 돌리면 돼요 하고 돌리잖아. 네. 그거야. 굴러가는 방침하고 다르게.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가 공부할 재능이 있어요. 자 인내 이게 지능이야? 아니요. 습관 이게 지능이야? 아니요. 회복성 이게 지능이야? 아니요. 아? 자 인내하고 습관하는 과정에서 반복하는 거지. 네. 회복하면서 계속 도전하는 거지. 네. 그러면 다음 이게 다 갖춰져서 코어가 갖춰진 다음에 이 3단계에서 뭐라고 이게 지능이 필요하고 공부법이 필요하고 아?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아? 지능이나 공부법이나 얘 재능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근데 지능도 없어 공부법도 없어 근데 굴러서 묵묵하게. 네. 그럼 안 커진다고 이게? 커지죠. 커진다고. 그래서 네 번째는 방향성이요. 짧은 시간 안에 굴러가야 되거든. 네. 그럼 짧은 시간에 그러면 이 지능이나 이런 걸 상황을 다 분석해 갖고 얘가 이게 굴러갈 줄 알아 이제. 네. 근데 시간 안에 거기까지 굴러가야 돼. 아? 계속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방향성을 통해서 컨설팅도 받고 이거 하는 게 점수가 더 효과적입니다. 이것보다 이게 합니다. 이렇게 선택 취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공부의 방향성을 해서 이 대학을 들어가는 거는 학습은 이제 끝나는 거야. 자 그런데 봐봐. 5번 이제부터는 더 무서워. 자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어? 인내.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 회복성. 인내하고 회복하고 계속 도전해야 뭐라 그랬어? 습관이 되잖아. 네. 습관이 된 다음에 이 습관을 해서 나라는 사람을 확정해야 뭐 개선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개선을 할 때 이때 필요한 게 공부법이고 뭐 이런 거지. 네. 그 외에는 자 회복도 못해 인내력도 없어 공부법 가르치면 뭐해? 못 써먹어. 그렇죠. 방법을 알려줬는데 굴리지를 못한다고. 그렇죠. 그러면 이때 공부법 지능 자 재능은 있는데 인내 안 해 회복 안 해 그럼 끝이요. 그렇죠. 어 제일 중요한 공부의 키는 뭐야? 이거 두 개야. 근데 학습은 배우고 익히는 거는 해치지 않아. 교과서랑 싸우는 거야.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 인내 회복하는데 학습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인내 회복도 있어야 되지만 안 그래? 네. 다 필요해. 그래서 습관을 만들고 나가 돼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요 개선되면서 요게 뭐라 그랬어? 이렇게
방향성을 가져야지. 아, 그렇죠. 그게 평생 공부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인내를 하면서 뭘 끝내야 돼요? 학습을 끝내야 돼. 학습을 끝나면서 자기가 미진하거나 뭐 하더라도 회복해서 이제 내가 평생 공부할 습관을 잡아야 되고, 평생 공부할 나라는 정체성을 확립을 시키면 그 나라는 정체성을 개선시키면서 내 직업으로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똑같이. 근데 기반이 학습이 될 뿐이야. 대학교 들어가면. 이해돼? 네. 근데 문은 통과해야 되잖아. 뭐라고? 문. 대학이라는 문, 이 학습이라는 문이 다르잖아. 이문하고 갈 수 있는 길이 다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길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게 입시야. 그러니까 입시는 똑똑한 애가 잘하는 게 아니라 인내랑 꾸준하게 도전하고 습관을 쌓을 수 있는 애가 잘하는 거야. 요게 뭐라고? 안정된 환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정된 환경을 가진 애들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가대를 하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인내하고 회복하고 습관을 만들면 굉장히 의지가 투철한 사람인데, 의지 아니라고. 걔는 일하면서 하는 사람은 의지 있는 거고, 의지를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습관으로 하는 거, 습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스스로 뭘 받는 사람은, 습관? 인내하고 회복하고 습관을 만든 사람은, 자, 이렇게 습관을 만들어 봤지. 네. 자, A라는 직업을 하면서도 뭐라고? 인내하고 회복하면서 습관을 만들어서 살아간다, 그렇게. 이걸 안 만든 사람은, 자, 직장 상사 뭐라 그래? 견뎌? 엥, 그지? 네. 가정 생활하면서 누가 뭐라 그래? 견뎌? 아니요. 엥, 그러지? 네. 어? 돈 버는데 갑자기 이게 안 돼. 그럼 견뎌? 아니요. 엥, 그러지? 네. 이게 뭐라고? 인생 평생 공부할 뭘 하라고? 바탕, 기본 바탕을 만드는 거야, 기본 바탕. 기본 바탕을 만드는데, 요령이 그런 게 있지. 에? 공부형도 있고 학습형도 있는데, 공부형이야 너는. 학습형도 있는데. 학습형들은 무조건 받아들여. 그냥 받아들여. 공부 잘해. 몰라도 이게 답이잖아요. 끝이요. 근데 이 단점이 뭐야? 나중에 인생할 때는 힘들어. 인생에 문제가 고민이 생기면 왜 교과서대로 안 되지 그러면서. 이 공부형은, 아니 학습을 해야 되는데 계속 공부가 돼. 파고들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릇이 큰 거야. 그리고 내가 이해해야 돼. 그걸 알겠고요. 그게 써있는 건. 그것도 이해 안 되는 게 아닌데요. 알겠고요. 근데 모르는 거야 사실은. 이걸 더 많이 알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걸 다 설명해 주진 않거든 사람들이. 그럼 네가 공부형이야. 어? 다 이해해야 돼. 내 중심으로. 그런데 이 공부를 할 때 학습의 기반이 돼야 이게 공부가 도움이 되고, 공부가 기반되면 학습을 할 수 있고 그런 거야 사실은. 네. 이해돼요? 네네. 책을 읽었어. 그럼 공부의 학습이요. 책 읽었어. 도서관에서. 공부죠? 공부요. 책을 읽었어. 이걸 엄청나게 많이 읽으면 학습에 도움이 되는데, 이 엄청나게 읽을 시간에 학습을 요만큼만 딸딸딸 외우면 점수는 훨씬 높아. 그렇죠. 근데 얘는 점수는 훨씬 높은데 가서 이거 해봐 그럼 못해. 얘는 점수는 낮은데 해봐 그럼 해. 근데 얘는 좋은 대학에 가고 얘는 좋은 대학에 못 가잖아. 그러면 얘는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 얘는 좋은 대학 못 가잖아. 그럼 공부 이어서 할 공부가 요만큼 더 많이 될 것 같잖아. 근데 동반을 공부는 요밖에 안 된다. 인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를 하든 어쨌든 둘 다 해야 돼. 자, 그러면 공부에 재능이 있다. 이런 놈 공부에 재능이 있어. 노래를 딱 하는데 노래에 미쳐가지고 랩 만들고 뭐하고 전세계는 예? 랩 가수들 다 알고 진짜 지가 비트도 만들고 공부 재능 있는 거 파고들어 사는 공부. 학습이 아니야. 학창시절에 하는 학습. 기본적인 거. 근데 얘가 공부를 해도 노래를 엄청 잘하는데 기본 상식이 하나도 없어. 진짜로. 은행 가서 통장도 못 만들고. 이게 뭐예요? 간단한 거. 이 유관순이 누구대요? 이렇게. 있어 진짜로. 그렇죠. 진짜 공부하고 학습, 이게 학습 기본이잖아 기본. 네네.
이게 포인트가 있는데 이걸 조금 이거의 가치를 너한테 발견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 재능은 어마어마하다니까. 그러니까 네가 방황하고 한번 하고 고민하고 했었지. 근데 이걸 채울 시간에 이게 뭐라고? 단계적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걸 빨리 채우는 방법이 뭐라고? 요 기본 공통 요소를 알아야 이걸 설명을 하거든. 왜? 이거는 되게 추상적이야. 추상적 공부는. 이건 되게 구체적이야. 딱 정해졌고 이거 외우면 돼. 이렇게 이 구체적인 걸 단어를 알아야 이 추상적인 걸 설명이 가능하거든. 왜 추상적이라 설명이 별로 안 됐어. 학습으로만 설명해. 자, 그런 상황에서 네가 지금 뭐 물어봤어? 가능성 따지는 거야. 오, 가능성. 자, 다시 봅시다. 자, 가능성. 농부 얘기 말고. 농부 씨앗이라겠지? 그럼 네. 공부 떡잎은 뭐야? 인내성이요. 앉아있는 거, 그치? 네. 인내성. 그러면 이렇게 뭐 경험하는 것만 딱 보면 뭐뭐 할 수 있어? 질문하는 것만 딱 보면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알 수 있지? 네네. 그러니까 이 공부도 공부지만 공부하는데 쌤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진지하게 물어보면 공부 많이 한 거야 걔 인생 공부. 그렇죠. 근데 공부하고 학습하고 내가 구분하라고 했잖아. 이건 평생 공부고 이건 학습이고. 그렇죠. 자, 네가 공부 가능성은 공부 되게 크게 한 놈이야. 근데 압축해서 참아내고 이 액기스 이 고갱이 어차피 필요한데 이거 안 하고 국사도 하나 모르고 육아준도 모르고도 공부해갖고 그래 성공했다고 쳐도 한번 빵 뭐 사고 안 터질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이 기본 하자는 건데. 자 여기에다가 25G 이게 뭐요? 25? 응. 아 25년 한 사람이 앉아있는 팀. 아이거 어 내가 연습장만 보고도 공부 딱 몇 등급인지 질문한 거 몇 등급인지 다 하잖아. 그쵸. 이게 경험으로 다 되어서 공부도 질문도 2등급은 이거 하고 2등급은 이거 하고 2등급은 이거 하고 2등급은 이거 물어보고 당연히 정해져 있어. 이렇게까지 안 써놓으니까 이거 한번 써보려고 써줘. 써서 사람들 보게 하려고 다 고생하고 공부법 쓰는 거 아니야. 자 봅시다. 마무리로. 자 가능성 알겠어요? 네네. 떡님. 자 이렇게 해서 이 경험해보니까 질문하는 레벨을 보면 가능성 알겠어요? 네네. 왜? 어떤가 현실적 가능성 봐봐. 이렇게 질문하는 애가 몇 년 안에 이걸 하면 가능하다 못하다 시간 더 주면 해. 내가 그랬잖아. 너 2년이면 도전해보는데 3년 주고 4년 주면 100% 돼. 아니 서둘리니까 그렇지. 너 진짜 몇 년이라고 온 거였어 남들하고 비교해서.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근데 가능성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라고 지금 얼마큼 공부했는데. 자 가능성 25년 공부하다가 뒤통수 보면 안 돼. 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안 돼. 이거 판단한다고. 자 다시 자 지식인에 보면 가능성 물어봐. 이 가능성에서 저 공부하면 가능하나요? 어떻게 하면 보여줘야지. 사람을 봐야 판단하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가능성에서 너 인내할 수 있냐고. 그럼 인내를 못한 이유가 뭐냐고 공부를 해서 심리적으로 애들이 저를 괴롭혀. 그럼 그거 안 괴롭히게 해줄게. 아 사람들이 자꾸 좋네요. 안 할게. 다 안 하잖아. 했어 안 했어 너한테. 안 하잖아. 다 차단해줬잖아. 그렇죠. 아 그러면 저 불만 없습니다. 공부할게요. 하잖아 너. 내적인 있네. 내적인. 외적인 거는 통제 못해. 누가 시비 걸면. 그러니까 내적인 안정이 문제야. 외적인 걸 차단해줘. 근데 이걸 있네. 차단해주면 그 심심해갖고 못하는 애가 있는데 참고 습관을 만들어가는 애들이 있다니까. 그렇죠. 이게 가능성 아니야? 첫 번째. 네. 근데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 아파 애가. 몸이 약해갖고 2시간 공부하면 자야 돼. 그 가능성이 커져. 그렇죠. 그래서 운동하라고 그랬더니 왜 공부를 안 시키고 운동만 시키냐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애가 물어봐. 그래서 설명을 해줬더니 네. 아이씨.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이해도 못했지만 아니 아는 척 해야지 미안해서 말하지 이렇게 안 하잖아. 끊임없이 물어보는 애잖아. 끊임없이 향상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물어보고. 이거 느는 애 아니야? 느는 사람이죠. 너 징그럽게 나한테 많이 물어보잖아. 나 징그럽게 대답하고. 그렇죠. 그래야 발전하는데 이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얼마 없죠. 암 질문에 이 가능성이 두 번째라니까. 세 번째 이게 인내가 되니까 이게 연결이 되니까 이걸 쓰는 거 아니야.
이게 쓰니까 네가 발전되는 게 단계별로 보이잖아. 너 옛날 거 한번 찾아봐. 옛날 공부한 거랑 지금 공부한 거. 다르죠. 그러면 이게 가능성으로, 자, 닥스 능적기로 썼다. 그리고 가능성이 100% 있는 애요. 1년 이상 쓴 애는. 그런데 그 가능성 있는 애가 실질적으로 이제 뭐를 하는 거야? 가능성 있는 애가 학습 누적기로 쓰면서 공부 분석하면서 자기화시키면서 공부의 기술을 배우면서 집중력도 배우면서 이게 다 부속이야 부속. 가능성을 가진 애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가능성이 없는 애가 하지. 그럼 요령 배워가지고 조금 깔짝깔짝 하다가 말어. 공부하고는 별로 사이가 없는 애요. 똑같이 써먹는 줄 알아? 못 써먹는다니까.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런 상황에서 방향성까지 뚜렷해. 나는 이거 하겠대. 그 상황에서 요 코어 1년 정도 뭉쳤어. 방향성 잡았어. 그럼 뭐만 있으면 돼? 시간만 있으면 돼. 아니지. 시간하고 머니가 있어야지. 그지? 네. 머니가 있고 시간이 있어야지. 그쵸. 그래야 마운틴은 올라가지. 공부의 마운틴은. MT. 그렇죠. 자, 근데 부모가 다행히 너 M 대준대. 네. 너 아직 젊어서 T 있대. 네. 그럼 마운틴 시간만 지나면 넘어가는데?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마운틴을 넘어가봐. 인내, 회복, 학습을 해서 뭐라고? 만들어서 마운틴을 넘어가면, 자, 대학에 입학하면 뭘 생기는 거야? 네가 진짜 그때 하고 싶은 공부의 바탕이 생기는 거라고. 이 공부의 바탕을 만든 다음에 연극을 하고, 인규도 자기 공부, 인생 공부하고 한다잖아. 그쵸, 네. 여기 보내려고 하는 거야. 기본 바탕, 공부의 기본 바탕. 그런데 사회가 여기다 구멍을 이렇게 놨어. 여기서 뭐라고? 요구가 학습 능력자래. 공부 능력자가 아니라. 야. 근데 학습은 뭐라고? 시간이 필요하잖아. 왜? 범위가 있으니까 이만큼 범위를 다 해야 된대. 자, 공부 능력자는 이렇게 삐져서 이 문제가 왜 그럴까? 그러지. 학습 능력자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받아들이고 외우고 기록하고 간단하게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일단 그건 다음에 생각하겠습니다 하는 거 참고 이거 할 수 있냐 하는 거야. 이거 못하면 또 서울대 못 가. 머리 더 좋은데 생각만 많이 하고. 사회가 이걸 요구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자, 그러면 냉정하게 얘기합시다. 학습은 모르겠어. 네가 얼마나 참고 해줄지. 네. 공부 능력이 네가 없다고? 있죠. 내가 공부 재능이 있다고 딱 그리고 아 이걸 어떻게 판단해요? 아니 안 쳐서 공부했더니 하루 종일 앉아갖고 밑줄 치던데. 저기 누가 물어봐서 하루에 저 학교 다니고 있는데 볼펜 한 자루 못 치는데 어떻게 볼펜 쳐요? 그래서 볼펜 치는 것만 다시 얘기해줄 거거든. 네. 한 자루 볼펜 치는 법. 그러니까 똑같이 학습을 해. 이해 안 되지 당연히. 이해 안 되는 걸 시켰어. 근데 너 따라서 하던데. 왜? 학습하고 싶다는 생각 네 마음속에 있던데. 그쵸. 어?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 있던데. 네. 그럼 정리해봅시다. 공부의 재능 판별법. 공부의 재능 판별법. 얘가 게임을 하던, 뭐를 하던, 운동을 하던데 10시간 앉아있어요. 앉아있을 수 있다. 이를 뭐라고? 네. 10시간에서 15시간을 앉아있을 수 있다. 재능이 있어 없어? 있죠. 있다. 자, 2번. 자, 내가 모르면 또 물어보고 깨져도 계속 물어보겠다. 재능이 있죠? 네. 자, 3번. 나 답답해 죽겠다. 알려주라고. 보세요? 네. 3번. 이걸 일정 기간 지속한다. 네. 자, 여기가 뭐라고요? 공부의 재능. 이거밖에 없네. 그 다음에 뭐라고요? 공부의 기술. 이 기술에서 뭐라고요? 집중력, 암기법, 문제 푸는 법, 이런 거. 자, 앉아서 재능. 공부한다. 하잖아.
자, 기술이 좀 부족해. 그럼 뭘로 땜빵하면 돼? 지석. 근데 지석이 부족해. 그럼 뭘로 빨당해? 기술로? 아니요. 안 돼.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세월이 필요해. 세월. 학습도. 어? 왜? 남들도 이렇게 재능 있는 애들이 세월로 부족해서 경쟁을 했기 때문에 기술만 가지고는 안 돼. 이게 공부의 재능이 요게 뭐라고? 공부의 힘. 힘. 공부의 힘과 이 공부의 기술이 합쳐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4단계가? 방향성이라고 했죠. 그렇죠. 힘과 기술이 합쳐져서 방향성으로 컨트롤해서 나가서 학습의 문을 통과를 하면 그제야 기초를 해서 통과를 하면 다 기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통과하는 문마다 이 가지수를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정해놨어. 사회가 참 더럽게. 그래서 어느 문까지 올라갈 거냐는 거야. 어느 문까지 짧은 시간에 여기서 코칭 해주지 여기서 기술 가르쳐주지. 네. 이건 다 해줄 수 있는데 이거 10시간 앉아있자 이걸 같이 해줘? 내적도 같이 앉아있자 해주잖아. 지금도 12시까지 살짝 하고 싶은 애는 어? 옆에 앉아준다고. 그치. 니네 알아서 공부하라고. 이거 봐 이거는 이거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 질문이냐 그럼 애들 질문해? 아,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그만큼 안 하고 아우 됐다고 그러잖아. 네네.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그걸 얼마나 지속시켜? 너 기술? 기술? 이 기술과 여기는 지속 아니야? 그쵸. 너 여기 왔거든? 요거만 맨날 이거 뭔데요? 뭔데요? 아 왜 이거 했는데 안 돼요? 지속. 지속. 방향성이지 지속. 근데 이 10시간 15시간 일정 시간 지속하면서 뭐 만들라고 했어 내가? 힘 있는 코어 만들라고 했지? 네네. 이 코어 만든 애가 몇 명이나 돼? 이걸 만들지 못하니까 혼자 못 걸러가는 거야. 이 코어를 안 만들으니까 기술을 간절해도 혼자 못 굴러가는 거야. 자기 주도가 안 되는 거야. 코어를 못 만드니까. 그쵸. 가다가 기술 조금만 안 가르쳐주고 방향 안 가르쳐주고 가다가 걸려가지고 폭 깨져버려서 무너지고 폭 깨져서 무너지고 맨날 물어보잖아. 학원 다니고 그랬는데 저 이제 혼자 스스로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물어보잖아. 그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어디서 터득해? 여기서 네가 의무를 갖잖아. 이거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지. 아니야? 네. 여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막 가르쳐주면 이렇게 지속한 건가 안 했는데 자기가 할 줄 아는지 못 하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겠어. 아? 수학 몇 문제 풀 수 있는데 어떻게 알아? 그 계획 짜주면 해? 맨날 안 맞는데 왜 안 맞아? 학습 누적 괴롭고 자기 분석이 안 돼서 자기가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짜주죠. 짜줘도 소용없다니까 남의 거 쓰는 거 보고 비교해갖고 이렇게 빼내가지고 엑기스 빼내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자기 상태를 모르니까 못한다니까. 그렇죠. 내 상태를 모르는데 남의 기술을 어떻게 배워? 그러니까 학습 누적 분석한다면 뭐 해야 돼? 지속하면서 개선을 짜강짜강해서 한 단계씩 올라가야 되는데 너 가끔가다 그러더라. 여기서 좌쪽 보면서 왜 나는 이거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야 남들은 이걸 3년 걸려서 했는데 너 지금 1년에 이만큼 왔거든? 근데 또 남들 3년 한 거 1년 그럼 남들 10년 한 거 너 3년 하면 되네? 너 천재네? 그 얘기를 맨날 한 거잖아. 그쵸. 자 공부의 최대 가능성은 뭐라고? 공부의 최대 10시간 15시간을 얘가 어떻게 뭐라고? 버티는요? 2년에서 3년 이상을 3년에서 5년까지를 2년에서 5년까지를 버텨서 해나가느냐. 네. 아니야. 그렇죠. 그걸 버틸 수 있으면 잘하는 거고 그걸 버틸 수 있는 애는 잘하는 거고 그걸 즐겁게 하는 애는 재능이 좋은 거고. 그렇죠. 그걸 억지로 시켜가지고 그냥 참고 버티고 진짜 버틴 거야. 하기는 싫은데 그런 애는 재능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한 거야? 뭔가 어떤 영향으로 한 거예요, 참, 포버티가. 아니야. 그쵸. 근데 방향성이 다 달라. 어떤 애는 공부로 해가지고 학습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애는 학습을 한 다음에 공부를 하기도 하는데, 분명히 이 통과 기준은 공부가 아니야. 학습이야, 대학. 그래서 이거에서 이렇게 집중하고 모이게 하는 공부에서 이 공부하는 애 검정고시하고 막 이런 애들 방황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 공부하는 애들 되게 많아. 성향이 공부인 애들. 학습인 애는 안 고민해. 근데 이게 단단해지는 거랑 공부로 모이는 거랑 쪼만 애가 이걸 통과해가지고 커지기가 힘들어. 학습에서 이렇게 이 컸던 애는 작아져도 다시 휙 커지거든. 삶이. 근데 계속 작아진 애는 커져본 적이 없어. 힘들어 살면서, 인생 살면서. 걔도 인생 공부 톡톡하게 하게 돼, 나중에. 그래서 평이한 거야. 자, 길어졌지만. 그래서 네가 생각할 때 나는 가능성, 공부 가능성 판단할 때 어떤 거는 제가 1년 정도는 꾸준하게 학습 누적 기록부 쓰면서 스스로 공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 애다, 그럼 재능 있는 거고. 없는 애다, 그러면. 그냥 남들 가르쳐 주는데, 학원 가든, 인간 가든지, 혼자 가든지 공부하고, 공부하는 척 해갖고, 그냥 외워갖고, 시험 보고, 그냥 갖고 살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면, 너는 네가 코어 만들어서, 네가 해갖고, 네가 스스로 황창하고, 분명 수업도 듣고 그러지만, 그걸 흡수해서 커지지. 네. 네가 공부한 거지. 네. 자기가 공부한 게 아니라 시켜갖고 그거 외워갖고 대학 가는 게 천지라고, 세상에. 알겠습니다. 수준이 다르잖아, 사는 게. 거기다가, 녹화를 해도 되나? 너는 인생의 굴곡이 많잖아. 그쵸. 그걸 모아서 학습을 해서 통과를 하잖아. 그쵸. 그러면 이게 장난이 아닌 가지수가 열려요. 사람들도 그렇고, 네 경험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도 하고. 요 통과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경험이 많은데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방향성을 가서 학습 누적기로 쓰고 앉아서 공부한 애들은 아마 10만 명이 하나 정도 될 거예요. 전국에 너 정도로 힘들다가 너만큼 공부한 애는 50만 명에 10만 명에 하나 정도 될 거예요. 10만 명에 하나. 그러니까 1년에 한 5명 전국에 있을까 말까 한 걸 네가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재능이 있다고 없다고. 있습니다. 10만 명 중에 5명이. 이만큼 되면 내가 너처럼 생활했으면 나도 못 버텼어. 너 회복한 거예요. 너 초인적인 회복력이 트롤이야, 트롤. 회복력 짱이요. 내가 너만큼 고생했으면 나 이렇게 회복 못 한다니까? 그쵸? 둔산동 동아쌤입니다.